스포츠조선 남재룬 기자, 막대먹은 영애씨 17. 김현숙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포기했다. 15일 방송된 TVN 불금 시리즈, 막대먹은 영애씨 17, 6회에 다이어트에 돌입한 영애, 김현숙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영애는 강예빈과 오랜만에 만났다. 강예빈은 출산 후에도 날씬한 몸매, 늘 유지하게 된 비법을 전했다. 이에 이영애는 다이어트를 고민하면서 도커피 소크림을 건져 먹었다. 강예빈의 딸은 이영애의 배를 보 곧 임신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이영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후 이영애, 이승준은 조카 해미리와 만났다. 이영채, 정다혜는 유치원에서 주말에 체험학습 가는데 단체 손님 예약 때문에 우리 못 간다고 했더니 화가 났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영애는 이모가 대신 갈까 라고 물었고 해미리는 이모는 안 돼. 애들이 이모랑 나 닮았다고 이모 아들이라고 놀리면 어떡해. 싫어 라고 말했다. 조카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이영애는 아이들은 정직하게 말한다 며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이영애의 다이어트는 순탄치 않았다. 힘이 없었던 탓에 일도 잘 안 풀렸다. 남이라는 다이어트를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보석 군과 이영애는 갈비탕집에 미팅을 갖고 정보석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영애는 침을 흘렸다. 이후 이영애는 허기의 길에서 쓰러졌고 다행히 정보석이 그를 잡아줬다. 정보석은 이영애의 다이어트 하지 말라 며 일갈한 뒤 차갑게 자리를 떴다. 그런가 하면 영애의 무리한 다이어트가 걱정된 승준은 장인 장모님을 불러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렸다. 고기로 방해 작전을 펼친 것. 영애는 엄마는 나보고 살 빼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찌는 음식만 해주냐. 요리 솜씨가 너무 좋다 며 다이어트 방해하지 말라. 꼭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거다 며 선언했다. 열혈 다이어트 코치로 변신한 예빈과 폭풍 운동을 하는 모습도 포착돼 영애의 무수한 다이어트 실패사가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애는 굶고 있던 도중 정보석에 요청으로 회사에 야근을 하게 됐다. 이때 생리적 현상으로 실수를 했고 정보석이 윤을 피해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샤워를 하고 있던 도중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영애는 문이 잠긴 상황에 처했다. 이에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문을 열었다. 딸을 품에 안은 이영애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때마침 귀가한 이승준은 당황한 이영애를 안아줬다. 이영애는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했다. 강예빈은 폭식하고 있는 이영애에게 우리 허니에게는 튼튼하고 오랫동안 지켜줄 엄마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며 사람 생긴 걸로 차별하는 아이로 안 키울 거다 며 다이어트 포기 선언을 했다. 이에 이승준은 한방미소를 지었다. 한편 윤서현 분과 김혁규, 고세원 분은 거래처 국밥집 사장으로부터 나수아, 박수아 분과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추궁당하자 나수아는 저 전과 있다 며 인정하며 회사 사장이 제 돈을 가져가서 횡령했다 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은 나 부장님 지갑은 왜 손을 댔냐 며 반문했다.
나수아는 친언니라고 어떻게 말하냐며 말을 삼킨 채 결국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후 나수아는 이규환과 동파육을 먹으며 동파육이 맛있다는 사실도 전과자인데도 편견 없이 대해준 사람은 작가님이 처음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남이라는 나수아가 사직서를 낸 것을 알게 됐다. 남이라는 당신들 때문이구나. 당신들이 우리 수아 전과자의 도둑면으로 몰아서 수아가 사 직서 썼네 라며 사직서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했다. 이영애는 사직서를 주워 손에 쥐고 있었다.